아니 이 채널은 순자산 100억 이상만 출연할 수 있는데 이 순자산 50억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 네네 아 50억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엄청난 기적을 이뤄내신 분이 백이만성이라고 그러죠. 37살 넘어서 그쵸. 돈벌이가 좋아지셨어요. 140만 유튜버. 오늘 촬영한 날짜 구독자 150만 명. 김작가 TV 운영자 김도윤 작가. 미쳤다 진짜. 반갑습니다. 150만 진짜 대단한 거죠. 네. 10만 20만들은 사실 흔하지만 요즘은 네. 150만은 뭐 완전히 지금 신사임당이 은퇴하고서 사실상 개인으로는 거의 원탑. 그렇진 않지만. 네, 뭐 네, 그렇진 네, 않지만 네. 여기 과장하는 채널이에요. 네. 신사임당 은퇴 잘하셨다. 아 잘하셨다. 그래서 인생을 바꿔준 책 네. 바로 식상한 인간관계론. 아. 이거에 대해서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니까 네. 좀 새로운 견해를 좀 줄 수 있으려나? 이 책 가져왔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왜 기대가 안 될까? 지금까지 팔린 건수가 한 6천만 부예요. 이분은 책 한 권으로 600억 이상을 벌게 되지 않았을까. 와, 그게 가장 부럽네요. 작가의 관점이다 진짜. 이 책을 리뷰한 설민석, 너진독 제가 네. 정말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비판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영상을 봤어요. 네. 공통적으로 했던 게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 되게끔 맞아요. 느끼게 만들어라. 저는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예시가 뭐 루즈벨트, 링컨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야. 근데 여기서 루즈벨트가 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냐면 청소부한테 막 호의적으로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모든 예시가 문제가 뭐냐면 가치가 높은 사람이 이 상대를 인정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보다 열세에 있어. 부하 직원이야. 신입 직원이야. 내 팬이야. 예를 들면 그런 상태에서의 어떤 칭찬들은 이게 나에 대한 애정을 만들게끔 못하는 거지. 만약에 권력을 지었다던가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던가 베스트셀러 작가라던가 150만 유튜버라던가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을 인정을 하면은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이제 이 책에서의 핵심은 중요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매력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의 매력. 그게 권력이든 명예든 외모든 돈이 있든 그 청담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소셜그룹들이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A가 있어. 그 사람이 사업가 중에 탑들을 초대를 해. 금메달리스트 초대를 해.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헤게모니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서로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의 위계서열을 나누고 내가 우위에 있다 낮다라는 거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 안 그러고 싶지만. 학교로 치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자가 교수님한테 칭찬한 것보다는 교수님이 제자를 엄청 칭찬하는 게 누가 더 훨씬 더 기뻐할지. 저도 아트라상 이제 창업자거든요. 그 이별 상담 사업으로 제가 이제 돈을 벌었었는데 지금도 1등을 하고 있고 되게 남녀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기싸움이에요. 상대방한테 계속 저 자세를 보이거나 너 없으면 안 된다는 어떤 모션을 취하거나 난 너 말고는 없어라는 모션을 반복적으로 취하게 되면 상대방은 고마워요. 처음에는 가치가 대등하기 때문에 사귀는 상태에서. 근데 반복되면은 이 상대방의 무의식에서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되는 거야. 호의가 권리가 되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가벼운 디스라던가 어느 정도의 기싸움, 본인의 진짜 매력이나 어떤 자신의 소셜적인 직업적인 성취를 이룬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게끔 하게끔 그러니까 어떤 칭찬하거나 호의 적이게 해라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자신의 매력 자체를 높이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책을 봤어요. 맞아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상대방이 느끼게 만들기 전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메시지만큼 중요한 거는 메신저다. 어떤 사람이 그 메시지를 던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5만 유튜버 때 이제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하실 때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180만 유튜버가 돼서 자청님 뭐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고 더 애정이 가는 거예요. 제가 나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무의식적인 마음이 어쩔 수 인간의 없죠. 마음이죠. 대통령이 막 악수하거나 표창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잖아. 인화하고 막 인스타 올리고 갑으로 만들고 이게 결국에는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어떤 집단이나 뭔가를 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되게 간결하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명암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이 책에서도 얘기 하는 게 비판과 비난은 가급적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칭찬과 인정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자청님이 저한테 대준 적이 있어요. 뭐죠? 김작가 TV 채널이 원래 이제 한 24평 정도 되는 월세 200만원짜리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한창 이제 채널 성장해서 구독자가 50만 됐어요. 채널을 이제 업그레이드로 해서 촬영장 업그레이드 하려면 네. 평수도 더 넓은 데 필요하고 월세도 더 많이 들잖아요. 손이 막 부들부들한 거예요. 아니 겁이 나서. 겁이 나서. 너무 월세가 비싸. 왜냐하면 월세가 너무 비싸고 나는 살면서 그런 돈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는데 네. 어떤 사람은 가라 어떤 사람은
하면 가지 말라 하는데 자차장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형은 무조건 잘할 수 있어. 형이 거기 가서 만약에 수익이 더 안 나면 내가 그 마이너스 메꿔줄게. 그게 뭐였냐면 무한한 믿음을 주면서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물어봤을 때는 사실 나도 어느 정도 고민과 답을 내려놓았는데 내가 원한 건 비판과 비난 이게 아니라 내 결정에 대한 신뢰, 응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채널을 환경을 바꾸면서 150만원 성장하지 않았나. 지분 왜 안 주세요? 10%. 저는 자청님과 다른 스타일이라. 근데 방금 그거 딸로 네. 그냥 무한 마케팅 해야 겠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그거 내가 마이너스 메꿔 주겠다. 그런 말을 할 정도의 확신과 믿음과 신뢰를 주니까 불안한 건 뭐였냐면 제 마음에서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나도 그렇죠. 가야 하는 걸 아는데 그렇죠. 그 불안감을 잠재워준 거죠.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흐름을 탄 상황에서 거기서 꺾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 유튜브는 저는 MBTI를 되게 좋아하니까 네. 그 형님이 이제 ESFJ, ESTJ들이야. 근데 이런 성향들은 임원들이 많아요. 리스크를 감수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 성향이 맞아. 그러니까 엄청 두려워. 특징이 엄청 성실하고 엄청 책임감이 있고 이제 이런 사람 근데 이런 분들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맞아요. 좀 저평가를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상황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한번 질릴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딸 당시에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추정컨대 월 5천 정도를 벌 네.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서 월세 500에서 1000 정도를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철령 안 돼도 월 2000을 벌면은 네.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버틸 수는 있어요. 내가 상대방으로도 호감을 사고 사랑받는 방법. 제가 최근에 연애 프로그램 되게 많이 보거든요. 나는 엄청 좋아해. 돌싱글즈 그 다음에 한승연애 뭐 요즘 막 다 보는데 이게 남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남자의 그 특유의 허세.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연봉이 얼마다 내 차가 뭐다 본인 스스로 우리 집 평수가 몇 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앞서 1번 2번에 의사 변호사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갑자기 3번 분이 이제 자기 직업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고 집이 어떤 게 있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때 상대방 여자들의 표정이 진짜 안 좋은 거야.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겸손이라는 게 자기를 낮추는 것마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150만까지 됐잖아요. 자랑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아, 크게 자랑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타기 든 여자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랑하지 마. 너가 자랑 안 해도 사람들이 너가 구독자 몇만 명인지 다 알아. 네가 얘기한 순간 너 스스로 너의 매력을 깎아먹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기게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김작가 TV 영상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겸손함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 저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보면 어떤 모임이든 사람을 만나든 남녀를 만나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나를 꺼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랑, 내 집, 내 차, 내 아파트, 소득 내가 스스로 꺼내면 꺼낼수록 오히려 호감을 없앤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구간들이 있고 그래서 180만이고 내가 20만 채널인가? 자랑해요. 마케팅에서 가치 입증이라고 하는데 네. 직접적으로 하냐 간접적으로 하냐가 그쵸. 되게 관건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간접적인 거죠. 스토리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저번 주에 할머니가 아프셔서 네. 할머니 집을 갔다 재밌는 스토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촌동에 뭐 할머니 집을 갔다 동부 이촌동 동부 이촌동을 갔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난 척은 없잖아요. 할머니가 근데 이러면서 막 되게 공감해서 막 내가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또 이제 공감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나 공감성 높아 라고 하는 것보다 어쨌든 자기 자랑은 간접적으로 우회전 아. 맞습니다. 책에 대해서 김 작가님 자랑만 듣느라고 지금 이제 리뷰를 잘 못했는데 제가 견점에서 네, 인상적이었던 몇 가지만 평판을 만들어라. 그 평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만약에 저도 직원들이 이제 많으니까 움직이고 싶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라고 이제 포지션을 정해도 사람들 앞에서 딱 그 얘기를 칭찬을 해. 네. 그러면은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창피한 얘기인데 20대 때 쓰레기를 좀 아무 때나 좀 버리는 합리화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 경제학에 의해서 내가 벌어야지 이거를 주신 분이 소득을 벌게 사실 되고 사실 그냥 나빴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네. 이제 어느 날 좋아하는 형이 버리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어떤 정체성이 딱 부여되니까 네. 그 이후로는 아예 그렇게 못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평판 정체성을 딱 부여하는 행위가 좋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라. 근데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그쵸? 메일 너무 많이 받아보시기 아시겠지만 저도 많이 받고 모든 사람들이 메일을 보낼 때 본인이 얻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해요. 이상한 마케팅도 면접을 볼 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제가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의 탈락해요. 그쵸? 회사의 성장을 얼마나 시켜줄 수 있는지 그쵸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 중심인 거예요. 그쵸. 뭔가 누군가에게 제안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상대라면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쵸. 생각하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작가님이랑 친해지고 네. 싶으신 분들 계시죠?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사랑을 할 겁니다. 여자친구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가 말씀
말씀드린 문장에서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 했는데 그 앞에 이제 사천이 말씀하신 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내 입장은 상대방 입장에서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나를 못 벗어나냐면 내가 얻고 싶은 게 크고 마음이 이제 조급하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조금만 우리가 좀 떨어져가지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뭘 원하고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상대방이 지금 뭘 먹고 싶어 할까 고민하면 훨씬 더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자신을 중요한 사람을 느끼게 만들면서 우리가 호감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전 왜 그런가에 대해서 방금 갑자기 깨달았는데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생각했을 때 한 달에 뭐 1,000만 원 1억씩 버는 사람이 네.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이 사람 너무 행복하고 천국에 있을 것만 같은 상상이 들어. 근데 그거는 인문학과 심리학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심리학 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심리학 책을 읽으면 부자들도 사실은 똑같은 고민과 그리고 돈을 벌어도 그거에 대한 도파민 분비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또 다른 자극을 찾게 돼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안할 때는 이미 이 사람은 천국에 있으니까 나 정도는 도와줘도 되겠지, 나 정도는 맞아. 100만 원 줘도 되겠지 이렇게 이제 1차원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름을 모두 기억하라. 저도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일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사랑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막 자기소개할 때 아무도 기억 안 하잖아. 솔직히 한 10명 넘게 못하니까 저는 그냥 쓰는 척을 해요. 아니 그냥 실제로 쓰고 외워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뭔가 좀 특이하다, 사람을 좋아하나 보다라는 되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할 때 사람들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은 이제 이게 상대에게 호감이 갖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다 적어놓으면은 적는 행위 자체로만 주변에서 뭐야 약간 이렇게 하고 나중에도 이걸로 상대를 부르면은 좀 더 이제 그 집단에서 그쵸. 우리 사실 중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처음에 내 이름 바로 불러줬을 때 네네 맞아요 되게 기뻐하고 하는데 이름을 모두 기억하라는 사실은 요즘 자기계발서에서는 잘 나오진 않고 제일 카네기 차게 사실 자기계발서 원서 같은 느낌이라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전 좋았는데 왜냐면 아 좋았나요? 요즘, 아 제가 요즘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런가 아 역시 이게 직원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것도 있고 어디 모임들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걸로 상대를 가스라이팅하고 이제 조종할 수 있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180만 지금 자. 돈 뽑아 먹었고 제 생각에 중요한 네. 거는 그걸 하는 행위의 주체이죠. 저죠. 제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상대를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 칭찬하는 사람이 이제 매력이 있어야만 그 힘이 강하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매력이 전혀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있는데 완전 신입이 와가지고 아 대표님 일 잘하시네요 뭐 일 잘하시네요 머리가 좋으시네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대표보다 100배 순수익을 얻는 분이 5년 후가 정말 기대되고 저처럼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전율이 돋죠. 두근거리죠. 이 상대에 대해서 너무 좋은 감정을 갖게 맞아. 되고 평생 이 사람을 팔로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 차창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 하면서 책에 나오는 키워드 중요한 거는 뭐 칭찬, 인정, 뭐 비판, 비난하지 말고 관심, 경청, 겸손, 설득 있는데 사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건 없잖아요. 델칸 인간관계론이 1936년에 출간되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많이 판매된지 아세요? 왜요?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이 인간관계론, 뭐 대화, 습관 이 책들이 자기계발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는 책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안 바뀌어. 어? 비판하지 말고 관심, 경청, 겸손 다 하는 말인데? 뻔한 말인데?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못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는 봤는데 그 안에서 자기를 못 바꾸니까 계속해서 다른 책을 보고 계속해서 우리는 어? 뻔한 말이네 하고 나를 못 바꾸는 중요한 거는 전혀 바뀌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보고 나한테서 뭘 바꿀 것인지 그걸 고민하고 시도하고 바꾸고 거기서 업그레이드 해야지 내가 바뀌지 않을까. 아 근데 아니 왜 이런 진지한 훈훈한 멘트를 하는데 갑자기 웃으세요? 아니 이 책은 뭐죠? 이 광고는 아닌데 누가 쓴 책인가요? 100만 부동산 유튜버 네 맞습니다. 150만 유튜버 누구 있어요? 네 김경민, 김상균 총 7명이 썼는 책이죠. 홍춘호 오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 홍춘호 박사님 권영수, 최준철 저는 이거 보고서 아 이런 게 도움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는 지식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 책이 지금 몇 등 하고 있죠? 경제학인의 베스트셀러 2위에 진입했더라고요. 데일 카네기 얘기하러 온 척하면서 이거 홍보하러 오신 거예요? 어쨌든 네. 다섯 가지 정도만 그냥 짧게 제가 느꼈던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아 여기서부터 또 충격받은 것들이 있는데 네. 국민연금 관련한 기사들 많이 나오죠. 국민연금은 많이 우리의 연금을 다 조지고 투자 실패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아씨 역시 공기업은 안 돼 막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실패한 건 되게 일부야. 근데 원래 뉴스랑 그런 것들이 다 자극적인 것만 내려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기업 구조상 국민연금에서 뭐 바닥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과장이 많이 됐고 팩트상으로는 뭐 그렇지 않구나 라던가
4년 만에 월세가 다 두 배가 넘었어요. 강남권만 봤을 때는. 지난 정부 때문인 줄 알았어. 솔직히. 네. 내 주식을 굴려주시는 그 냉철님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해는 안 됐었거든요. 여기서도 이런 팩트만 딱딱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이제 꼬마 빌딩들이 이제 급매물로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는 저도 주워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원리들이 나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1000억대, 2000억대를 이제 지분 투자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이제 워낙 부동산이 집값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꼬마 빌딩도 풀 레버리지죠. 100억짜리면 이제 10억, 20억 자금으로 80%가 대출이에요. 80% 대출로 이제 들어갔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이제 버거워진 거죠. 그래서 꼬마 빌딩들은 굉장히 무리한 사람들이 많은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매물로 싸게 싸게 나올 수가 있다. 그쵸. 요즘에는 서울 쪽 외곽이랑 경기 쪽에서는 이미 이제 화랑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강남 쪽도 조금씩 급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 이런 지식들로 솔직히 제가 막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막 돈을 벌진 않아요. 네. 근데 방금 얘기한 것만도 한 4개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냥 10개를 만약에 알아갔어. 다른 걸 볼 때 또 더 정보들을 더 쉽게 흡수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반복이 된다면 결국 400개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0개의 지식으로 그냥 그 부동산 올라간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랑은 부자가 다르죠. 될 확률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이 책 본다 해서 인간관계가 당장 좋아지느냐 머니 트렌드 본다 해서 당장 부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근데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 이 키워드 뭐 45가지가 있다면 그 키워드에 관심이 갈 것이고 내가 뭔가 준비를 할 것이고 거기서 부익기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뭔가를 실행하기 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유튜브라는 트렌드가 왔었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트렌드를 탔겠지만 모르신 분들은 그걸 탈 수 없었겠죠. 우리가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교양 도서가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전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이런 단편적인 지식들을 많이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게끔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만큼의 어떤 내 매력도를 높여야만 인정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런 지식들도 중요하지만 경제학책을 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단편적인 지식들을 한두 가지씩 알아가고 이게 400여 개가 모인다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자청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기 전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자. 시청자분들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